장 마감 전 필승 전략 챙겨보고 있습니다. 현장은 지금이고요. 오늘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으로 가겠습니다. 박진우 부장 연결할게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과 이 상승장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었던 때가 언제였나 싶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 이 전략을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오늘 장 전략은 뭐 솔직히 제 개인적인 심적으로는 2판, 4판이 다 멀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일단은 뭐 좋은 얘기로 호랑이한테 몰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일단 오늘장 전략을 드렸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도 정신만 차리면 진짜 살 수 있는 거죠? 그동안은 정말 혼미할 정도로 정말 그냥 정신이 그냥 멘탈이 붕괴되는 정도로 뭐 패닉을 보낸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정신을 차리면 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전략 좀 챙겨주십시오. 네, 사실 말씀드렸던 대로 뭐 최근 지금 시장의 흐름은 비이성이 지배하는 시장입니다. 지금 뭐 계속 악재 연속이죠. 올 1월부터 있었던 악재가 달라진 건 없지만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중간에 해결 기대했지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점점 연말이 갈수록 확대 재생산되면서 되게 공포감을 많이 키우면서 시장을 살겠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최근에 그 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라든지 담보 부족에 의한 이런 부분들이 장중에 계속 매물로 출회되면서 급락의 연속을 겪기도 했는데요. 오전 접어들면서부터 가장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금융위기 2008년도 당시보다 기업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당시에 경기 침체 우려감이라든지 기업 실적 하향 조정에 대한 우려감, 그보다 지금 더 못한 것인가라고 가만히 생각해 본다라면은 결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뭐 미국 시장의 금리 인상 시그널, 그다음에 국채 금리의 뭐 상승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이어졌고요. 달러 유출, 근데 또 달러 강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원화를 계속적으로 매도하면서 좀 약세 부분, 또 원화 약세를 해서 외국인 계속 주식을 매도하는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절대적으로 외국인들 수급 악화로 인한 시장이 동요적으로 계속 악재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공매도 세력들과 또 결탁한 흐름들이 종목별로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은 흐름들이 이어졌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급락에 급락을 주도하다 보니 시장이 워낙 많이 빠졌고 뭐 시장에서 패닉이 아니라고 하는 금융위 쪽의 말과는 반대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패닉 상황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쏟아지다 보니까 정말 앞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증시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매가 계속적으로 주가 하락에 하방 압력으로 어제부터 더 강하게 작용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뭐 오늘도 중국 관련주들은 크게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낙폭이 과대한 상태에서 실적이라든지 업황이 살아있는 종목들 이런 섹터 쪽으로는 저점에서 분할 접근이라도 계속적으로 시도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보신다라면은 지수를 끌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삼성그룹주들이 거의 대부분이 상승하는 쪽으로 포진해 있고요. 지수 견인력이 있는 반도체 섹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낙폭 과대주들, 코스닥 바이오 섹터주들의 반등도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화장품 섹터는 일부 정도, 그다음에 이제 게임 섹터주들도 오늘 좀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듯이 낙폭이 과대한 쪽에서 오늘 엔터주들과 2차전지 섹터주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카메라 부품 섹터주들도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요. 결론적으로는 가격이 싼 만큼 주가의 메리트가 생겼다라는 점, 실적 대비해서 뭐 이런 부분들 감안해 보신다라면은 평소에 좀 눈여겨보셨던 종목들 다시 한번 새롭게 보실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수가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부분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1980대까지 갔었던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본다라면은 기술적으로는 뭐 어떤 흐름이 나올지 11월 달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FOMC 회의에서 극단적인 선택 만 안 나온다라면은 뭐 발언이 어느 정도 수위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면 시장을 일정 부분 좀 안도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매수하고 일단은 뭐 한 2,100에서 2,150선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대응이 11월 중순까지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하방으로는 뭐 개인적으로 오늘 좀 사실 지수가 많이 빠졌으면 했습니다. 초반에 어차피 지수만 막아놓고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수가 더 빠지고 오히려 종목들이 많이 빠지면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하방으로의 좀 여력을 남겨놨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1970 많이 빠지만 1930까지도 갔었는데요. 일단 오늘 1980대에서 커버했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기관이 방어한다는 흐름만
놓고 본다라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저점을 마지노선으로 하는 단기 대응은 계속적으로 일정 부분 순환매를 돌면서 나타날 수 있겠다. 이런 점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미국과 중국이 계속적으로 뭐 극단적으로 달리고는 있지만 결국은 답은 하나죠. 언젠간 해결하겠죠. 그 과정이 힘들 뿐이지 그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힘든 구간을 오히려 좀 슬기롭게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결이 되겠죠. 돼야죠. 오늘도 기관 투자자들이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긴 한데요. 좀 기술적인 부분이 좀 용이하신 분들이라면 짧은 매매도 괜찮은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유한타증권 선근력 지점 박진희 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목 전략 다시 챙길게요. 종가 공략하고 있고요. 종가 공략주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말씀 주셨던 종목 먼저 리뷰 들어갈게요. 유진테크였죠? 네, 유진테크 장중에 2.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플러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2,800원, 2.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진테크는 3분기 실적이 부진했습니다만 뭐 주가는 모든 종목들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반응이 된 모습이었고 SK하이닉스 장투자의 수혜 오늘도 기관 장세 저가 매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 매수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년도에 SK하이닉스 장비 투자의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뭐 PER은 500 수준 저평가 매트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저평가 매트 종목이 뭐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14,000원 좀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보유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저희 공략주, 종가 공략주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종목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그중에 지금도 물론 이제 가격적인 매력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도 괜찮은 종목, 조금 더 살펴볼 만한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리뷰를 좀 해주신다고요? 네. 특징적으로 제가 최근에 제시한 종목 중에서 좀 좋았던 종목들이 있고 또 외국인 기관,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보고 이제 투자하는 경향이 많은데 지금 현재 기업 이익률이 내년도에도 뭐 2, 30% 빠진다고 해도 뭐 2007년도에 비교해서 현재 수준은 기업이 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수로 볼 때 2200포인트까지 올랐던 점을 감안했을 때 좀 넓게 본다면 지금 뭐 중장기 전략을 하신다면 기회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두 종목을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바디인데 10월 17일 날 제시했죠. 제가 제시가 대비해서 순조는 이탈했습니다만 오늘 저점 이후에 지금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1일부터 기관이 누적적으로 10만 주 매수를 하고 있고 최근 3거래를 연속도 외국인도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실적 PER 13배 수준 정도고요. 선순평균 PER 30배 적용했을 때도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23,000원대까지 반등이 좀 나올 것이라는 판단이 되어서 제가 오늘 리뷰를 해드리겠고 그 당시에 목표가를 수정을 해서 23,000원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때 세게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인바디를 기관과 외국인 수급 특징주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만도가 제가 두 번을 출했는데 두 번 다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뭐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당시 추천 드렸을 때 역사적 저평가 매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PBR도 0.8배 수준밖에 안 되는 모습이고 최근에 기관이 10월 1일부터 약 92만 주의 누적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 뭐 4만 원대 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두 번의 추천을 하면서 목표가 3만 천 원까지도 오늘 터치를 한 모습을 보여줬고 다만 이후에 추가 상승 특히 이제 11월 뭐 중간 선거와 지수 정상회담 뭐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뚜렷한 상승 모멘텀은 없겠습니다만 3만 2천 원과 3만 4천 원대까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 두 종목 기관 매수 또 외국인 매수 특히 이제 인바디는 외국인도 매수가 되는 모습이고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만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반등 국면에서는 뭐 그 이상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서 3만 2천 원에서 3만 4천 원까지 상승을 기대해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에서 오늘 두 종목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바디, 만도까지요. 리뷰 잘 들었습니다. 만도는 오늘 정말 강하네요. 종가 공략주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